무장애 도시를 선포한 지 7년이 지난 진주시의 장애인 복지는 어느 정도일까요?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휠체어 콜택시의 실태를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차량과 기사가 턱없이 부족해 두세 시간을 기다리기 예사인 상황을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체장애 1급인 이종화 씨가 장애인 복지관에서 휠체어 콜택시를 부릅니다. 상대동 장애인 복지관에서 상봉동 1097-7번지요. 호출 신청 시각은 오후 4시 13분. 귀가를 하기엔 이른 시각이지만 조금 더 늦으면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6명 지금 같으면 한 5시 안에는 들어오겠네요. 다행히 42분 만에 콜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어떨 때는 한 뭐 2시간, 3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정체가 발생할까 봐서 되도록이면 안전하게. 오후 5시가 넘은 시각, 지체장애 1급인 박홍서 씨가 장애인 복지관을 나섭니다. 해가지고 퇴근 시간까지 겹쳐 일찍 귀가하는 것은 포기했지만 진주 시내 요양병원에 입원한 동료의 건강 상담을 하는 일은 소중한 일상입니다. 일을 마치고 콜택시를 부른 지 2시간이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그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불은 바로 이제 안 오고. 이처럼 휠체어 택시 대기 시간이 긴 것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차량 수와 운전기사 때문. 휠체어 택시 26대와 운전기사 30명으로 7천 명이 넘는 장애인을 감당해야 하는데 특히 오후 6시 이후엔 넉 대, 저녁 9시 이후엔 두 대밖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운전기사의 수가 많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직 등으로 빠질 경우 콜택시는 이렇게 차고지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4대를 정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은 그쪽에 업체에서 사람을 모집하고. 진주시와 인구, 이용자 수가 비슷한 양산시의 경우 차량 수는 진주시와 비슷한 28대지만 기사는 45명을 배치해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늘어나는 휠체어 택시 수에 걸맞는 수요에 대한 대책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시급히 세워야 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